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츠케멘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맨야 카네토라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카타역에서 제가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쭉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카타역 안으로 쭉 직진을 하시다가 출구에 가깝게 오시면 그곳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보실게요. 그러면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보입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데이토스 2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하카타 맨 카이도라고 부릅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하카타 면 거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곳에는 12가지의 면 요리 전문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맨야 카네토라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카네토라까지 가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쭉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일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나가마 넘버원도 보이고요. 그곳을 지나쳐서 쭉 직진을 하시면 왼쪽 편에 맨야 카네토라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가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 먹을 걸 주문을 해야겠죠. 가게 입구 쪽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권 자판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고쿠카라 츠케멘을 먹을 건데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아주 매운 츠케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이름만큼 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은 1600엔입니다. 이제 식권을 발권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곳에서 물을 떠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좌석에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조미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왼쪽에 주전자가 하나 보일 건데요. 가츠오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츠케멘 소스가 짜다고 느껴지시면 이 가츠오다시를 추가하셔서 희석하시면서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네,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츠케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츠케멘이라는 것은요, 일본어인 츠케루와 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츠케루라는 것은 무언가를 묻히다 또는 찍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츠케멘이라는 것은 찍어서 먹는 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츠케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물이 면에 담겨서 나오는 라멘과는 달리 면과 그 소스가 따로따로 나오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래도 꽤나 재미가 있는데요. 그 유래는 라멘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멘집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업원들이
라멘을 만들고 남은 국물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면을 삶아서 찍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꽤나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한 손님이 그거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메뉴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런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츠케면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네토라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곳 멘야 카네토라의 그 츠케면 스프는요, 돼지뼈와 당육수 그리고 야채와 어패류를 사용해서 그 스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그 면의 경우는요,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간토 지역에 있는 제면소에 주문 제작을 하는데요, 가수율이 높아서 쫄깃하면서도 씹는 맛이 굉장히 좋은 굵은 후토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소스로 돌아볼게요. 이 소스의 위를 보시면 고운 가루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린 생선을 빻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이것을 가득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맨마, 그러니까 죽순이죠. 죽순이 들어있고 그것 외에도 아주 큼직한 차슈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카네토라에 츠케면 소스를 드셔보신 분들 중에서 꽤나 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츠오 다시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씩 넣으시면서 그 농도를 희석해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식권을 발권하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종업원분이 다가오실 겁니다. 다가오셔서 면의 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 일본어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멘노 료와 이카가나사이마스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는 200g, 300g, 400g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200g과 300g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가장 많은 양인 400g의 경우는 추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g 뿐만 아니라 300g까지도 무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해서 드릴까요? 라는 그러한 취지로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본인의 양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후쿠오카는 라면이 굉장히 맛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라면들을 먹다 보면 조금 식상하거나 질리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츠케면을 드셔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공유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드리는 인사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